네, 저는 모스크바에서 야간 기차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야간 기차 굉장히 잠을 잘 자고 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스크바보다 여기가 느낌이 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뭔가 모스크바보다 밝은 느낌이 딱 나네요. 지하철 역사부터 모스크바는 여기 내려가는데 조명이 굉장히 어두운데 여기는 좀 밝습니다. 처음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에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모스크바와는 분위기가 좀 틀립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날씨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스크바에 있는 동안 날씨가 계속 흐렸거든요. 네, 저는 성 이삭 성당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숙소 근처에 보니까 거의 웬만한 관광지들이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혼자 숙소를 사용하게 돼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여기 호스텔인데 4인 도미토리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 혼자 쓰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있길래 제가 예약한 호스텔에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없네요. 지금 제가 온 숙소가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위치는 제일 좋고 깔끔하고 조용합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없네요. 뭐 저로서는 좋은 일이죠. 가격이 그렇다고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제가 조금 더 어리거나 예전 같으면은 방에 누군가 있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혼자 쓰는 게더 편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지금 나름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와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러시아에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게, 러시아 사람들은 동양인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스킨헤드족.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에서는 관광지만 다니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놀랐던 게,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 아시아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곳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다 러시아어를 하잖아요. 제가 어떤 식당에 가거나 해도 러시아 사람들은 저를 그쪽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러시아어를 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인지 알고 막 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무조건 러시아어를 막 합니다. 알아듣든 못하든 그냥 막 합니다. 말이 좀안 통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뭐 대중교통도 잘돼 있고 돌아다니기는 편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제가 모르는 어떤 것들이 있겠죠. 위험한 것들이나 인종차별이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어쨌든 저 같은 단기 여행자에게는 러시아 역사에 관심이 많고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여행하기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오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제 같은 경우는 야간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밤 12시쯤에 출발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아침 9시 50분쯤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거의 10시간 가까이 걸린 열차인데,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열차가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등석은 2인실이고, 2등석은 4인실이고, 3등석은 다인실입니다. 뭐다 공통점은 다 누울 수 있습니다. 다 누워서 갈수 있기 때문에 잠만 잘 자면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1등석 같은 경우에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랑 단 둘이 같은 방을 쓴다 이러면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여성분들이나 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밀폐된 공간이라서 더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경우에. 같이 두 명이 여행하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혼자 여행하는 경우는 오히려 1등석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2등석 같은 경우도 4인실인데 4인이 같은 방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방에 나를 제외한 두 명이나 세 명이 코를 심하게 굴면 그 밀폐된 방에서 소리가 그냥 막 들립니다. 잠을 자기 힘들 수도 있어요. 결국은 3등석이나 2등석이나 돈은 꽤 많이 차이 나는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3등석 같은 경우는 큰 공간에, 사실 뭐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죠. 오픈이 쫙돼 있기 때문에 코를 고는 사람이 좀 있어도 소리가 좀 멀리 퍼져서 오히려 더 잠을 잘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급하게 예매를 하다가 보니까 3등석에 1층 침대가 딱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 남아있는 침대가 마침 화장실 바로 앞이었어요. 뭐 화장실 바로 앞이면은 시끄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자리가 제일 늦게
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2층은 가기 싫고 1층을 예매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로 예매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뭐 24시간 혹은 그 이상 가는 여행이 아니라 딱 밤에만 이동하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밤에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12시 딱 10분에 출발했는데, 그때부터 한 30분 정도는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잠든 이유는 거의 이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안깬거 보면은 아마 1시 좀 넘어서부터 자서 새벽 6시까지인가 한 번도 안 깨고 잘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깼다가 화장실 한번 갔다가 그리고 또 잠을 추가로 좀더 잤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엄청 조용했습니다. 대부분 러시아 사람이었고요. 가족 단위가 꽤 많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많이 보였고, 뭐 이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도착했고요. 뭐 앞으로 그렇게 탈 일이 있어도 아마 3등석을 이용을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2등석을 타본 게 이제 조지아에서 주구디디라는 곳에서 이제 티빌리시로 가는 야간 열차를 탄 적이 있는데, 그때 2등석이 4명 타는 기차였는데 2명이 코를 심하게 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설친 기억이 있거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4시간 만인가 가는 급행 열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KTX 같은 그걸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대신에 가격은 거의 뭐 비행기보다 비싼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라고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오픈 시간 직전인데 벌써부터 사람이 많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니죠.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기 보이시는 구간에 사람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대편에 보이시는 신관으로 가서 양 박물관을 볼수 있는 티켓을 발권하고 일단 신관을 먼저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박물관이나 뭐 종교시설 같은데 약간 흥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 뭐 여기는 뭔가 관광객의 신분으로서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줄이 보이는데 저기가 아마 티켓 발권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줄 보이시나요? 줄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여기. 줄 서서 1시간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거의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르미타주 박물관 신관을 다 보고 나왔습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맑았는데 지금 또 흐려졌네요, 갑자기. 바람도 좀 불고. 아까 아침에 줄서 있는 인원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용히 볼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신관에는 주로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유명한 이름들 있잖아요. 뭐 피카소, 드가, 마티스, 모네, 마네, 뭐 그런 작가,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꽤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지 뷔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여기 좀 오래됐다는 저렴한 도너츠 가게에서 도너츠 두 개랑 커피 마시고 지금 여기 에르미타주 박물관 구관을 방문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지금 사람 많은 거 보이시나요? 이거 뭐 제대로 관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최고 성수기인 것 같아요. 러시아가 보통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여름만 되면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기 밖에 줄 보세요. 아마 기다리는 줄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오겠지? 뭐 박물관 좀 돌아다니다가, 박물관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이동을 하다가 뭔가 길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지 하고 찾다가 결국 나와버렸습니다. 저 나오고 나서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진짜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못 보고 지금 나왔는데, 사람이 어쨌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뒤에 보이는 버스를 타고 러시아를 떠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여행 잘 했고요. 뒤에 럭스 익스프레스라는 버스 회사의 버스를 타고 에스토니아 탈린으로 갑니다. 야간 버스고요. 보시다시피 중간에 출입국을 해야 돼서 잠을 좀 제대로 못 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잘 가봐야죠.